안녕하십니까, 일진님 여러분. 오늘은 영화 피아노를 찍은 피아 배치를 갔던 영상을 만들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서핑의 천국인 바다입니다. 선뜻 모델 되어주신 서핑하시는 분에게 감사합니다. 아들은 이곳에서도 즐거운 그림을 잘 그리고 있지요. 크리스마스에 선물이 가득한 그림을 잘 보고 계십니다. 굉장히 즐거워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보여요. 피아 비치를 가기 위해서 열심히 차를 달리고 있어요. 피아 비치는 좀 구석에 위치한 곳이라 가는 길이 그렇게 평탄하지는 않았어요. 서핑의 천국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서핑을 즐기기 위해서 바다로 달려가고 있답니다. 파도를 넘실넘실 넘어들면서 서핑을 즐기고 있네요. 천만 년이 됐을 것 같은 바위에 세월의 흔적들이 보입니다. 조개가 붙어 있고 많은 돌들이 붙어 있는 바위들이 천연 생색이었어요. 파도가 드라들고 넘어가지요. 너울을 일으키는 바람과 구름이 참 좋았답니다. 서핑을 하면서 넘어지는 사람들의 모습이 참 즐거운 광경을 내고 있어요. 이곳에서는 서핑하는 서핑복을 어느 가게에서나 잘 살 수 있게 굉장히 많이 판답니다. 옆에 없어? 안 되나? 이곳은 영화 피아노를 찍은 굉장히 유명한 해변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도 한 번은 꼭 가고 싶은 곳이지요. 저 멀리 서핑을 든 커플의 다정한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바위에 붙은 조개를 찾으면서 아들이 굉장히 즐거워하고 있지요. 바다가 하얀 포마를 그리면서 들어오고 있어요. 이곳은 화산암 지역이라서 해변이 검은 모래를 하고 있어요. 서핑을 하시는 분이 선선히 해주셨어요. 바위를 스쳐갈 세월의 흔적들이 켜켜이 역사를 만들고 있지요. 영화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이곳에서 한 장면 포즈를 취한답니다. 파도에 몸을 실는 사람들의 모습이 참 즐거운 장면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평일인데 사람이 참 많지요. 이제 주말이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서핑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보트를 타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곳에서는 보트를 빌려서 탈 수 있답니다. 서핑하는 강의도 받을 수 있어요. 자격증도 딸 수 있더라고요. 저렇게 보트를 끌고 오는 차의 모습이 정말 신기했어요. 맛있는 카페에서 손수 만든 피자도 먹고 맛있는 음료도 마셨답니다. 2차 세계대전지의 유적지에서 전쟁에 대한 많은 생각들도 했답니다. 카페가 보이지요. 지금은 평일이라서 유일하게 연 카페라 굉장히 사람이 많았답니다. 빵도 만들어 파시고 민스파이라고 이 나라에서 유명한 파이도 손수 만들어 파는 가게였답니다. 저 위에 옛날 서핑 보트를 걸어 놓으신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네요. 옛날에는 나무를 깎아서 서핑을 즐겼다고 하네요. 맛있는 음료와 아들이 좋아하는 아이스크림도 보이지요. 아들이 굉장히 먹기 전에 좋아하고 있답니다. 아들이 먹는데 새들이 와서 아들의 파이를 쪼아 먹어서 아들이 굉장히 화를 냈어요. 정말 귀여운 모습이었답니다. 이곳은 2차 세계대전의 유적지예요. 전투기를 출발하던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뉴질랜드가 저희 나라에 참전한 혈맹국인 것을 아시고 계시지요. 저희도 아직까지도 참전 용사들과 좋은 유대로 잘 하고 있답니다. 절벽에서 바라보는 바다는 정말 인상적이지요. 이곳에는 이렇게 푸드트럭이 참 많답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집을 나온 편말이 보이십니다. 바다를 바라보는 집은 정말 비쌉니다. 그리고 잘 팔지도 않는답니다. 이런 집에 사는 것이 꿈이지만 너무 비싸서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집을 사지는 못해도 이렇게 좋은 바다를 감상할 수 있는 것으로도 참 좋아요.